삼성 SDS를 좀 가져왔습니다. 일단 네. 지난주 핫차트 시간이면 이제 화요일이죠. 네. 이제 화요일날 이제 제가 8월 7일날 말씀을 드렸던 기준으로 거의 뭐 7% 정도의 상승을 좀 올렸는데요. 네. 일단 23만 원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. 지금 삼성 SDS도. 네. 근데 지금 22만 5천 원에서 23만 원대의 이 단기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한 번 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삼성 SDS, 뭐 SM, S-Oil처럼 요새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좀 밀고 있는 게 뭐냐면 시가총액 큰 네. 기업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네. 그거가 아니라면은 제가 이제 남북경협 이슈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 두 개, 그러니까 그 경협주가 급등주라든지 변동성이 큰 종목을 할 것이라면 남북경협주로 하는 게 맞고요. 네. 만약에 그렇지 않을 거라면 지금은 시가총액 큰 상위 종목 위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네. 이 삼성 SDS도 지금 현재 23만 원인데 지금 매수해도 괜찮고요. 목표가는 26만 원까지 저는 들고 갔으면 합니다. 26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기업이기 때문에 3, 4분기 실적에 좀 달려있지만 3분기에는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기대를 되고 있어서 충분히 26만 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. 만약에 보유를 했다가 밀렸을 경우에는 2만 1천 원,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아드릴게요. 2만 1천 원이 이탈됐을 경우에는 현금화하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